안녕하세요. 저는 빌딩로드 중개법인의 김학성 팀장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박태준 씨가 강남 도산대로 대로변 건물을 매입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매입한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그리고 잘 사셨는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박태준 씨가 매입하신 건물은 강남 도산대로 을지백원 사거리 그리고 도산공원 사거리 사이 대로변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엠포리아 빌딩이라고 지금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로드뷰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에이스 에비뉴 옆에 이 건물입니다. 노선 상업지에 지어져서 그런지 건축물이 굉장히 높고요. 컨디션도 깔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하신 금액이 790억 원인데요. 대지 면적으로 나누어 보면 평당가가 2억 9,380만 원에 매입을 하셨네요. 이게 도산대로가 신분당선 개통 호재도 있고 2027년에 미래신사선이 개통을 하는 호재가 있는데요. 을지병원 사거리 여기 생길 것 같고 이 도산대로변은 돈이 있다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분당선 신사역이 개통을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여기 하나가 더 생겼고 2027년 12월에 위례신사선이라는 경전철이 또 개통을 하는데요. 새로 생길 역이랑도 가깝고 그리고 지금 신사역을 기점으로 도산대로변이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도에서 보이시는 이 아이디병원 건물도 신축을 했고 보코서울 강남도 신축을 했고 지금 이 지도에 비어 보이는 이 구간도 지금 현재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인근에 매매된 최근 매매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치 매매 사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신사역 8번 출구 앞에 코너를 끼고 있는 이 건물이 2021년 6월에 평당 3억 9,700만 원에 매각이 됐고요. 바로 옆 건물이 21년 12월, 6개월쯤 전이죠. 토지 평당 4억 1,96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도산대로변에 신사역이랑 인접한 곳들은 평당 4억 이상 지금 매매 사례가 생기고 있고 이것도 2021년 3월에 평당 3억 7천에 매각이 된 케이스입니다. 1년 3개월 정도 전에 매매 사례인데 이미 그때부터 실제 매매되는 사례가 평당 3억 7천을 넘은 거예요. 박태준 씨가 매입한 건물은 토지 평당가가 2억 9,380만 원이니까 우선 굉장히 잘 샀다고 보여지고요. 용적률은 노선 상업지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가중 평균을 해서 456% 용적률을 받은 것 같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네요. 박태준 씨의 건물을 살펴봤는데 도산대로는 앞으로도 개발 호재가 많고 인근으로 고급 오피스텔이나 근생시설 등 신축 행위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집가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남은 사옥을 목적으로 매입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물을 운용하시다가 나중에 사옥으로 쓰실 분한테 매각을 하셔도 정말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취하고 매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잘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은 희소성 그리고 대로변 이런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건물에 지금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도산대로의 대로변 그리고 27년 12월 말에 개통하는 을지병원 사거리역 역세권 그리고 매입하신 평당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정말 매입을 잘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건물 매입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나이가 아직 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 대로변에 건물을 사시고 기존의 신사동에 있는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발빠르게 이 빌딩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빌딩로드 중개법인의 김학성 팀장이었습니다.